아침에 다시 한번 전화 통화를 시도해 보니까 휴대폰이 꺼져 있었습니다. 오실지 안 오실지는 저도. 오시는 건지에 대한 문의도 많이 있었고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본인의 발언 내용이 토론회의 내용을 덮어버리는 자신이 참석하지 않는 것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. 여기 안 가실 거예요? 사람. 여기 안 가세요? 저는 다른. 여기에 관한 거 아니면 얘기하지 않습니다. 최강욱 의원님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께서 비상징계 내리셨잖아요. 이거 당시에 어떤 맥락에서 나온 말인지 나 좀 알 수 있을까요? 본인한테 물어보시거나 진행하시는구나. 옆에서 그래도 같이 웃으면서 박수 치고 동조했다는 의견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이런 말씀이 없다니까 왜 이랬어요? 당사자가 아닌 저한테 자꾸 물어보시면 제가 어떻게 뭐 무슨 말씀인지. 최강욱 당원에 대해 당원 자격정지 6개월의 비상징계를 의결했습니다. 엄정한 대처 및 경각심을 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. 그의 발언을 돌아보면 정말 낮은 수위의 징계입니다. 하루빨리 짐승의 언어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. 민주당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박원순, 안희정, 오거돈 이런 성범죄 관련된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? 토론과 내부 논의는 있었는데 마지막 결론을 내릴 때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? 수위에 대한 의견이 있었어요. 그거는 뭐 기자 여러분께서? 민영재단이 바로 진행하셨는데 애초에 이번에 당사자입니다. 당사자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풀어야에 대한 비상징계를 얘기했는데 최고위원은 얼마나 많은 고민과 얼마나 많은 수기와 토론을 통해서 오늘 결정을 했겠습니다. 도발 영상 잘 보셨나요? 다양한 시사 콘텐츠를 더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왼쪽을 눌러 YTN 도라저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.